대한애국당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지금은 조세빈 천안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님 정책 공약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을 지키는 애국의 젊은 일꾼, 대한애국당 천안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세빈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약 발표와 나라를 지키는 호국에 대한 호소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두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국강병을 위한 공산세력 척결이고, 둘째는 낙후된 천안갑 지역에 대한 개발입니다. 먼저 부국강병을 위한 공산세력 척결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경천은 600년 조상님의 선산과 유관순 열사, 조병옥 박사, 김시민 장군, 독립기념관 등 애국충절의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당연히 애국충절의 의지를 키우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20여 년을 북한군 총부 앞에서 살아온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정점이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공산세력의 거짓 선동에 의해 불법 탄핵된 것을 보고, 60대 할머니와 50대 아주머니들이 백주에 대려에서 태극기를 빼앗기고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중학생인 아들과 딸이 밤이면 엄마 옆에서 전쟁이 두려워 우는 모습을 보고, 반드시 공산세력을 척결해야겠다는 출마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조국이 제게 내린 사명으로 알고 목숨을 걸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기에 공산세력 척결은 가장 우선적인 저의 제1의 과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태극기 애국시민들의 결집을 위해 적극적인 태극회 집회 활동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청년들의 동참을 위해 대학교 방문 및 SNS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청년의 시대적 사명감 위에서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현안 및 발전을 위한 공약입니다. 첫째, 천안역 신축 공사와 구도심 개발입니다. 천안역은 2003년 이후 임시 역사로 지어진 후 그 신축 공사가 15년이 넘게 지지부진하였고, 시설은 낡고 노후했기에 일일 3만 명의 이용객과 천안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천안역 신축을 돌진하는 헌서처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천안역 인근의 서부역과 동부역 일대의 구도심을 재개발 특구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최첨단의 편의성을 갖춘 천안역과 인근 역세권 위주의 구도심 지역이 깨끗하고 편리한 최신의 도시로 완성된다면 지역 상권 부활과 구도심 슬럼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동남구 지역과 천안 중심지를 연결하는 21번 국도의 교통체중 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과 추가적인 터널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남구와 이를 통해 동남구와 천안 중심지역 간 교류와 물류유통이 활발해져 편리한 생활과 동남구 결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동남구 지역의
건전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업난에서 지역주민 소득 향상을 통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젊고 활기찬 동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민과 소규모 영세상인 및 근로자 지원입니다. 일정 소득 수준, 다시 말하면 도시 4인 가구 월 생활비 350만 원 이하의 농민과 소규모 영세상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 감면과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학교 수업료는 물론이고 학원비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진학과 취업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진학뿐만이 아닌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애국충절과 휴식의 테마가 있는 천안 조성입니다. 병천, 목천, 수신, 성남면 일대의 독립기념관, 유관순사당, 김시민 장군사당, 조병옥 박사생가 등을 애국충절의 테마지역으로 개발하고 천안역, 아라리오광장 등 일대의 신부동, 안서동, 삼거리 일대의 당국대 등 다섯 개 대학에 몰려있는 지역을 젊음과 활력에 있는 대학가 특구로 조성하겠으며 인근에 성글사, 가건사 등을 호국불교의 테마지역으로 연계시켜 대학생의 호국정신을 함양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계곡과 산이 있는 북면, 동면, 병천면 일대는 친환경적 휴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천안 호두과자, 경천순대, 천안 삼거리 흥태릉 축제 등의 먹거리와 볼거리, 전통문화를 융합하여 애국충절의 천안 즐기기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지역의 취업난 해소 및 소득 향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엔 아산에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와 온양온천 지역 등을 연계 확장하여서 추억 만들기와 휴식에 어우러지는 여행을 하며 애국충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시 오고 싶은 천안을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가 및 식당과 숙소 등의 기반시설과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치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무정신의 글로벌 애국청년 인재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진학과 취업 준비로 공부하기가 바쁜 청소년들에게 천안의 호국 위인들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 김시민 장군 등의 상무정신을 이어받아 호국의 주역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우리 국기인 태권도 등 개인의 손에 따른 무술 수련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상무정신이 충실한 애국 청년들을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부국강병을 이뤄낼 애국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다양한 제2외국어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시험용이 아닌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로서의 영어와 제2외국어 습득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무정신과 글로벌 애국청년 인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학생이나 청년들의 비용을 5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저는 기존의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역민의 수건인 사업들을 왜 추진하지 못했는가? 공산화 직전의 위기에 처한 백척간지 위험에서 나
침체에 빠진 경제로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나라, 청년의 미래가 불확실한 나라, 이렇게 나라가 되는 동안 그동안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은 자신의 영달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았는지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천안을 지키는 애국의 젊은 일꾼 조세빈이 황소처럼 돌진하며 천안의 수건 사업을 반드시 완성하여 젊고 역동적인 천안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국가 발전은 건국, 호국, 부국의 3단계 발음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화라는 백척간주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호국을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나라 사랑에는 북이 빈천이 없고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개인의 안락을 추구할 수 없듯이 나라가 망하면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기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와 번영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산세력 척결을 위해서는 피 흘릴 각오로 싸워야 하며, 평화를 원한다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안보와 국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와 보호해야 할 대상은 3대 독재 세습체제로 국민을 탄압하고 핵무기로 동족을 위협하는 공산세력이 아니라 피로 지켜온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이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으로 자유민주주의 속에 대대손손 번영을 노래할 우리의 후손들임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결연히 일어서서 하나된 몸짓으로 외쳐야 합니다. 태극기로 단결하여 공산세력을 척결합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유와 번영의 노랫소리가 방방곡곡 울려 퍼지게 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여 부국강병 이룩합시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7일 대한애국당 천안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세빈. 감사합니다.